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고 41절부터 끝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1절부터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간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이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에 그냥 연장입니까? 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죠. 어, 미국에 있는 어, 저희 후배 목사님이 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 빙판에 차가 미끄러져서 아, 360도 이렇게 도는 아주 정말 대형사고가 날 뻔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들이 멈춰 선바람에 큰 어려움은 없이 그냥 정신만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차를 갓길에다가 대고 한참을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볼일을 보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게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도 또 가족을 만나도 또 누구를 신방을 해도 다 새롭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죽을 뻔 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 하나가 바뀌는 것이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뭐 집을 바꾼다든지 직장을 바꾼다든지 또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런 우리 주변의 어떤 조건을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다 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그 모든 환경이 그대로라도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 그리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의 눈이 뜨이기를 오늘 이 밤에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자비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비나 오늘 나눌 양선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비는 특별히 뭘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양선은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사람에게 그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양선,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선한 성품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안 맞아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선해지는 것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선해지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사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할 수 없어요. 언제나 착할 수도 없어요. 저희 미국에 계신 양 아버님이 굉장히 천성이 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다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에게 너무 부러워하세요. 이런 분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 심정을 정말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천성이 착한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아주 착한 사람이 있죠. 그죠. 렇 네, 오늘도 착한 사람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런데 천성이 착한 거하고 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꽤 착하신 분들이겠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 예배 때 어린애들이 울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군요. 저들도 주님을 찬양하는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날려고. 아니 애를 돌보는 엄마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이 울리면 어때요? 아우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이 교양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지? 아니, 예배 시작했는데 뭐 진동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지. 우리 마음이요, 어떤 잘못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원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여러분이 다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그대로 한 자면. 구제를 좋아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구제가 좋으십니까? 남 돕는 일 이런 게 좋으십니까? 오늘 우리 파키스탄에 담요 헌금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따금 한번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계속 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금요 성령집회가참 고마운 것이 이렇게 우리가 돕는 헌금을 계속 할수 있다는 아마 하나님이 성령 지피해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헌금 시간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는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말씀이 그대로 정말 사실이라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태가 하였을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남 돕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여기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할 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의 본성과는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 우리 본성은 선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우리 본성과 안 맞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뭐, 선하게, 어려운 사람을 선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 아, 그건 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안 갑니다. 그렇죠? 누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우면 안 도운 거지. 어려운 사람 안 도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심판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왼편으로 간 사람, 염소라고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유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하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점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그냥 죽으면 큰일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서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할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전체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구원받을 자, 영생 얻을 자가 되었나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점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악당은 아닙니다. 혹시 오셨으면 죄송해요. 네. 네. 하여튼 우리는 대부분은, 네.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악당은 아니에요. 그죠? 악한 일을. 그러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악한 자는 아니야. 뭐, 악한 일을 마음껏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악하게 누구에게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보실 때 똑같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수 있나요?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이 선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악하지만,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일으켜요. 유명한 성경교사인 찰스 델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경건 생활도 힘썼고, 그런데 마음의 내적인 고통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내 속마음은 더러운데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하는구나. 내가 속으로는 아주 악하면서 겉으로만 좋은 목상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점 점점 압박이 커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설교를 하는 게 고통이 됐어요. 내가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나. 그때 이 좌스텔리 목사님이 로마서를 읽고 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사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그리고 그가 그 예배당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3 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이게 나 자신인데 그나 자신이 이미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가 세 시간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강박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열매를 맺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이기게 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순간순간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서 그걸 쓰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하고 너무 똑같아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악한 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이 분명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될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른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2부예배 때인가요? 세례 간증을 하신 분이 주목자셨어요. 우리 급식하실 때 오시는 분들 또는 노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주목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주목자셨던 분이 예수를 이제 믿고 세례를 받으시는 시간이었고 간증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작년 한해 동안 세례 간증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세례 간증이기도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셨는데, 모란 시장에서 거기서 급식을 하는 곳에 오셔서 아침에 식사를 주일마다 하셨는데, 하루는 엄청 추운 날, 요즘같이 겨울에, 찬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래도 아침 식사를 거기서 주니까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비닐을 쭉 이렇게 치더래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밥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식사할 때 조금이라도 좀덜 춥게 하려고 비닐을 이렇게 쭉 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확 감동이 오더래요. 이 분들이 진짜로 우리를 위 하는구나,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왜 그럴까? 도대체 저 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 그분이 그날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래. 그래서 이제 그 섬기는 분들을 따라서 이제 복음도 듣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얼굴 표정이 그러세요. 벌써 너무 행복하시다.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된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 교회에서 급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명절 때는... 교회 식당이 안 해요. 주방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는 주목자들을 어떻게 하지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명절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방 운영 안 하지만 어디서 모이셨는지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모이셔가지고 음식을 가져오시고 또 거기서 음식을 하셔서 주목자들을 대접을 해요. 명절이 되면, 특별히 휴일이나 이렇게 되면, 뜻밖의 잔치를, 별식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저는 이 일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남 서울 이 동부 지역 뭐저 하남 뭐이 지역 일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가 있습니다. 급식만 하는 교회예요. 이번에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참 귀한 일을 한다고 그래도 다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의 사람. 그들은 혼혈 족이에요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주고, 치료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약가까지, 치료비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던 율법사에게 누가 보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지극히 작은 사람, 돕는 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경관한 것 같아도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아, 주님께 하듯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참 영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에 신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국적에 대해서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어떤 인종에 대해서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자의 조건은 딱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 선한 열매는 선함이라는 이 열매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요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선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는데, 결혼 5년 차, 마음이 상처투성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고, 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다 깨졌어요. 더 의심이 돼요. 부부 관계는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그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문제를,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원칙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대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항상 예수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항상 바라보고 남편을 대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말 달라지고, 남편에 대한 행동 달라지고, 아, 예수님이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전해처럼 못 하겠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변함이 없이 똑같아, 똑같아도, 자,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된줄 모르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변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변했어요. 아내가 변했는데 너무 남편에게,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자존감도 세워지고, 아내와 이렇게 대화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가정 안에 우리 가정에도 웃을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뭔가 이런 것도 느껴질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우리 노력으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셨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해요? 남편이 애, 애일 때가 많아요. 살아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애를 하나 또 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한테 순종해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눈이 뜨여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하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인데, 남편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하고 싶어도 사랑스러워야 순종 사랑하지요. 그때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아. 예수님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이게 조금도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아내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똑같아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대하면, 그러면, 선하게 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너무 정말 보잘 것 없고, 또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가까이 하기는 정말 싫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면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달라져요. 아, 우리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를 돕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돕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 항상 선을 좇으라.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향하겠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정말 무시가 되는 사람, 뭘 잘못하는 사람, 너무 부담되는 사람, 귀찮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자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일 쉽게 전염돼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면 금방 욕 배워서 오지요. 너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악한 거는 얼마나 전염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염돼요. 선한 일도 열매를 맺고 조금 더뎌 보이지만. 열매를 맺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의사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죠. 그 북한에서 정말 극적으로 탈주한 그런 병사를 수술해 준 분으로 또 유명하죠.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인 2급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라고는 하지만 이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는 그게 별로 반갑지 않은 낙인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장애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상소리처럼 병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면 병신의 아들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하니까 항상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아들아 미안하다 술주정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너무 충농증이 심해서 중학교 때 병원을 갔는데 이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접수하는 간호사가 반응이 싸늘하게 바뀌더니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다안 받아주고, 우리,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못되게 했어요. 그렇게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한 의사 분을 만납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그리고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카드를 가지고 온걸 보고 그리고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고 그리고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해 주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이 어린 이국종의 마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가 늘 주장하는 원칙이 있는데,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풀철주에 뛰어다니는 정말 헌신적인 의사가 된 분으로 유명하죠, 지금. 한마디 말, 선한 말 한마디. 그 어린 아이에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거절당했던 그 어린 아이에게 한마디 말, 내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그렇게 해준 말 한마디로 그 인생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작은 자에게 선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어떻든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부터 어떻든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작은 자, 어려운 자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율법주의로 받으시면 안 돼요.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어?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어찌 힘쓰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주님을 같이 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해주세요. 어느 성교단체 간사님이 자기가 열등감이 너무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자기 문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기도 부탁은 했지만, 주님이 나를 이 열등감에서 완전히 고치시고, 병적인 집착, 사람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간절히 소원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을 묵상하는데, 열 명의 나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열 명의 나환자는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이 간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어요. 이 나환자와 내가 다른 게 뭐냐? 이 나완자는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나는 지금 성교단체 간사까지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그때 그가 비로소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주님은 내 연약함, 내 속에 있는 병적인 문제, 열등감. 주님은 능히 고치셔. 주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잖아. 나 환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심각한 상태야? 그런데 그도들도 믿었는데 왜 내가 믿지 못했지? 그래서 그가 그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고치실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그 간사님이 비로소 묶여있던 열등감, 사람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굉장히 악하고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고치십니다. 선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성격적인 결함, 성품의 문제, 주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